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고추 장마 끝난 후 관리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장마는 유독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에 가꾸는 작물은 최악입니다. 고추는 정식한 지 80일 전후가 되는 시점에 막 익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병충해 방제를 잘 해왔다면 건강한 고추나무에서 열매도 많이 맺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충해 방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단저병과 같은 세균성 병이 많이 발병합니다. 이러한 병은 한번 발병하면 급속하게 확산해서 고추 농사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담배나방과 같은 해충으로 입는 피해는 일부지만 단저병과 같은 세균성 병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고추 농사 전체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늦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저병이 많이 발병하여 고추 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대량으로 가꾸는 전업농들은 철저하게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고추는 일조량 부족과 질소 성분을 많이 흡수하여 우짜라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우짜라면은 고추가 약하게 자랍니다. 약하게 자라면은 모든 병충해의 표적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세균성 병뿐만 아니라 담배나방과 같은 해충도 많이 발병합니다. 따라서 살균제와 살충제로 예방과 치료를 위해 방제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비와 영양제 공급 등으로 부족한 양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고추가 튼튼하게 자라면 열매도 많이 맺히고 면역력이 강해서 웬만한 병해충은 스스로 물리치게 됩니다. 따라서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은 고추 농사의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고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추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추 병충해 방제와 추비, 영양제 등으로 고추 잘 가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를 가꾸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가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댓글로 문의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 방법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마가 끝나는 이 시기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세균성 병이 많이 발병합니다. 대표적으로 역병과 단저병, 청고병, 잿빛 곰팡이 병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단저병은 올해처럼 비가 많이 내리거나 내린 후에 많이 발병합니다. 이들 병의 증세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예방 목적으로 종합 살균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약간 강도가 좀 약한 그런 그 살균제입니다. 20리터 물 한 마리에 지금 33g을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33g 같으면은 작은 스푼으로 한 5스푼 내지 6스푼을 타야 합니다. 살균제는 바로 이 후론사이드라는 이런 그 살균제입니다. 지금 이것은 골고루라는 이 살충제는 500g이 들어있고 지금 가격이 6,5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그 절반 후론사이드는 250g이 들어있고 지금 가격이 22,000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진짜 그 종합 살균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추에도 지금 단저병, 각종 각색 전문인병, 잿빛 곰팡이병, 역병, 차 먼지 응해 이러한 여러 가지 세균성 병들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입니다. 특히 지금 이 후론사이드라는 약은 지금 배추 뿌리 혹병에
예, 아주 그 잘 듣는 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추 뿌리 혹병에 파종전 토양 토양 부분에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약재가 이렇게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할 때는 지금 이런 그 골고루라는 이런 그 살충제를 사용하셔도 되고, 정말 그 단저병이나 이러한 각색 전무리병, 제핏 곰팡이병 이런 것들이 발병을 했을 때는 이런 그 후론사이드라는 이런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그 농약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20리터 물 한 마리에 10g을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농약사에서 주는 이 스푼은 가득 채우면은 5g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고루는 20리터 물 한 마리에 6스푼을 타며, 후론사이드는 이 스푼으로 2스푼을 타면 됩니다. 고추에 이상 증세가 있는데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농약사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병명과 처방을 내려줄 것입니다. 최근에는 바이러스병이 고추에 많이 발병을 합니다. 바이러스병은 잎이 오그라들면서 생육이 저하되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병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균성 병뿐만 아니라 해충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담배나방, 꽃노랑 총체벌레, 진딧물, 차먼지응애 등이 있습니다. 담배나방은 고추 속에 들어가서 속을 파먹고 다른 고추로 옮겨가면서 피해를 줍니다. 꽃노랑 총체벌레는 고추 꽃에서 서식하면서 수정을 방해하고 기형가를 만들며 칼라병과 같은 병을 매개하기도 합니다. 총체벌레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밭에 갈 때마다 휴대폰으로 확대해서 보면 잘 보입니다. 이들 병은 장마가 끝나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증세가 보일 때는 치료 목적으로, 또 보이지 않을 때는 예방 목적으로 해당 살충제로 방제를 해야 고추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 액상 소화제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이 살충제는 지금 보면은 고추에 여러 가지 지금 그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입니다. 지금 담배나방, 전박이 응애, 차먼지 응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방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입니다. 상당히 이 살충제로서는 종합적인 그런 그 살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는 양은 지금 한 뚜껑을 타면 됩니다. 이 농약은 돌격대라는 그 살충제입니다. 이 살충제는 총체벌레를 방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입니다. 이제 그 살펴보면은 여기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추, 꽃노랑, 총체벌레. 양은 물 20리터 물 한 마리에 10mg을 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뚜껑 이 뚜껑 하나가 지금 10mg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에서 풋고추를 따먹기 위해 10포기 이내 심어서 농약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은 농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풋고추를 따먹다가 병이 들면 뽑아버리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됩니다. 그러나 20포기 이상 심고 익은 고추 수확을 원한다면 병충해 방제를 해야만 제대로 된 고추 수확이 가능합니다. 근처에 고추밭이 많이 있어 다른 밭은 농약을 사용하는데 우리 밭만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밭에 있던 병해충이 우리 밭으로 다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 방법은 웃걸음 주기입니다. 고추를 일찍 심은 분들은 지금쯤 익기 시작하고 고추가 많이 맺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고추는 거름을 많이 먹는 작물입니다. 고추 농사를 오랫동안 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고추는 거름을 한 만큼 좋은 고추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추비를 2차까지 한 분도 있고 또 3차까지 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3차를 하지 않았다면은 즉시 해야 하며 3차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장마 기간에는 빗물 등에 씻겨서 양분 결핍으로 생육이 저조하면 4차 추비를 앞당겨야 합니다. 고추는 텃밭에 가꾸는 작물 중에 생육 기간이 가장 긴 작물입니다. 봄에 정식하여 늦가을까지 고추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끝물까지 좋은 고추를 많이 따기 위해서는 추비를 여러 차례 해야 합니다. 정식하고 3주 전후에 첫 추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추비를 해야 고추 성장이 멈추지 않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됩니다. 고추가 한참 자라는 생육 기간에는 질소 성분이 많이 든 비료를 주었다면 지금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동시에 함으로 질소 성분을 줄이고 칼리와 칼슘 성분이 많이 든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고추 전용 비료를 비롯해서 우끄럼으로 좋은 비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칼리 성분과 맛과 품질을 좋게 하는 칼슘 성분이 많이 든 유니칼슘 비료를 사용합니다. 비료가 3차 추비로 줄, 고추 3차 추비로 줄 유니칼슘이라는 비료입니다. 지금 1차, 2차 모두 다 이 유니칼슘으로 지금 추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유니칼슘에는 칼리와 칼슘이 15% 17%가 들어서 이렇게 지금 한참 고추가 맺히고 또 익어갈 때는 지금 이 비료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3차 추비를 할 때는 지금 1, 2차 때는 이렇게 지금 두둑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 비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잎이 이렇게 마주 닿을 정도가 되면은 지금 뿌리가 지금 이 헛골에까지 다 내려와서 양쪽에 있는 그 고추가 지금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이걸 뜯어 보면은 고추 뿌리가 이렇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씌우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뿌리면 되고 저희처럼 이렇게 부직포를 이렇게 씌웠다면은 잠깐 부직포를 이렇게 한쪽으로 제끼고 배류를 뿌리면 됩니다.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3차 때는 조금 넉넉하게 뿌립니다. 유니칼슘 비료는 고추뿐만 아니라 과채소의 우끄럼용으로 아주 좋은 비료입니다. 주말 농장 등에서 이런 비료를 갖추기가 어렵다면 일반 복합 비료를 사용해도 됩니다. 세 번째 관리 방법은 영양제 주기입니다. 장마가 끝난 이 시기에 고추는 영양 결핍이 되기가 쉽습니다. 3차 추비로 부족한 양분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지만 이 시점에 영양제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고추가 더 튼튼하고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관리 방법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리 방법은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세 번째 영양제 주기는 선택사항입니다. 주말 농장 등에서 이런 영양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사용하면 고추를 강하게 하여 웬만한 병해충은 이겨내고 수확량을 증대하며 빛깔이 좋고 품질 좋은 고추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에서도 요즘은 이런 영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양제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싹과 아미65를 사용합니다. 모두싹은 유황을 정제하여 만든 제품으로 고추 병충해 예방과 수확량 증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65는 일반 비료에서 부족한 각종 미량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환경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광합성 작용을 촉진하여 생육을 촉진하고 특히 파란색 모두싹은 영양제와 그 병해충 예방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색 모두싹은 결실할 때 이렇게 사종복합 모두싹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실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만은 지금 이 장마가 끝난 이 시점에는 지금 파란색 모두싹을 치면은 영양성분과 그리고 병해충 예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외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세계적인 비료회사인 야라에서 나온 아미65라는 영양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고추가 지금 우짤하고 연약할 때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 장마는 길고 비도 많이 내리지만은 이번 주말쯤에는 끝날이라 예상을 합니다. 장마가 끝난 이 시점에 병충해 관리와 영양제 관리를 잘 해서 올해 고추 농사 끝물까지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마 끝난 후 고추 관리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